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규슈섬 남쪽 가고시마현에 있는 화라산 사쿠라지마가 이틀 연속 강하게 분화하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미 분화 경계 레벨 5를 발령해 분화구 반경 3km 이내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처음 분화 당시 폭발적인 분화로 돌이 분화구 남동쪽 방향으로 2.5km까지 날아갔고 경보는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5, 즉 피난을 가야 하는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튿날에도 분화구에서는 화산가스와 작은 화산재가 2.2km 높이까지 솟아올랐습니다. 화산재는 가고시마현 경계를 넘어 이웃한 미야자키현까지 날아갔습니다. 가고시마현 피난 대상 주민들은 서둘러 피난을 가야 했고 인근 유치원, 보육원, 방과 후 아동시설 등을 휴원했습니다. 사쿠라지마의 화구에서 돌이 2km 넘게 날아가는 분화가 발생한 것은 2020년 6월 4일 이후 2년여 만의 일입니다. 사쿠라지마는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일본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화산은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분화했고 지난 1월에도 폭발해 수 킬로미터 반경의 화산재 구름을 내뿜기도 했습니다. 1914년 대분화 당시에는 58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고 분출물로 인해 섬이던 사쿠라지마가 동쪽에 있던 오스미 반도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화산 물리학자인 이시하라 가즈히로 교토대 명예교수는 이번 사쿠라지마 분화는 최근 20년 사이에 상위, 3위에 들 정도로 큰 분화였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사쿠라지마 화산이 연일 분화를 일으키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에서 일본 오키나와현 서북서쪽 143km 해역에 규모 5.0의 지진까지 발생해 일본을 불안케 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26.8도, 동경 126.4도 지점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은 일본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사쿠라지마 화산이 최근 들어 가장 큰 분화를 일으킨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키나와 서북쪽에서 규모 5.0의 지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정말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대재앙을 암시하는 이상징후는 이미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 일본인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찍은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것입니다. 물기둥이 맨홀구멍으로 치솟고 있는데 폭우로 인해 한꺼번에 물이 밀려들자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기둥이 공중으로 치솟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물이 불어도 저런 모습은 처음이어서 놀라서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현재 교토의 가모가와강이라는 글과 함께 가모가와강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모가와강은 일본 교토부 교토시에 흐르는 강입니다. 이 트위터 이용자는 물이 불어나 꽤 무섭다, 대피 권고도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와 오키나와 해역에서 5.0의 지진이 있기 전 교토시와 시가현은 시간당 9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교토시는 주민 약 2만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다른 지역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서부에 폭우가 쏟아져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폭우로 일본 전역에서 이처럼 이상한 모습들이 목격됐습니다. 푹푹 찌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가 일본은 올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대지진의 전조인가 싶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자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초토화된 도호쿠 지역에서 3천여 명의 주민들을 무사히 구한 촌장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9.0의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도호쿠 지방을 덮쳤습니다. 2만 5천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 터전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재앙 속에서 바닷물에 휩쓸려가지 않고 방조제 덕분에 마을 주민 대부분이 목숨을 구한 특이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와테현 북부에 있는 후다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2011년 그 악몽의 대지진과 쓰나미로부터 구해준 것은 해안과 하천에 나와 있는 높이 15.5m의 방조제와 수문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항구에서 일하던 주민들은 긴급 대피 지시에 따라 모두 일손을 놓고 방조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방조제 위에서 숨죽이며 시커먼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방조제에 오른 주민들은 누구 하나 발끝조차 젖지 않았습니다. 방조제 바깥쪽은 쓰나미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반면 방조제 안쪽에서는 사람도 가옥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 피해 속에서 이 마을만은 안전했고 인명 피해는 오직 한 명이었는데 이 한 명은 지진 직후 어선을 점검하러 갔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행방불명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도우쿠 지역에서 방조제를 만든 해안 마을은 후다이 마을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후다이 마을과 인접한 다노하타 마을은 높이 8m의 제방을 두 개나 쌓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견디지 못하고 40명의 피해자를 내고 533채의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또 만리장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같은 미야코시의 높이 10m 높이의 방조제도 쓰나미로 유실돼 수백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후다이 마을에 세워진 방조제가 얼마나 튼튼하게 건축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튼튼한 방조제는 누가 언제 만든 것일까요? 이 마을에 15.5m 높이의 방조제와 수문이 세워진 것은 1967년과 1984년이었습니다. 튼튼하게 지으려니 건설 비용이 모두 36억엔이나 됐고 당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많은 돈을 쓸데없는 데 낭비한다는 반대 여론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 방조제 건설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은 와무라 고토쿠 촌장이었습니다. 와무라 촌장은 15.5m의 제방을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이나 15m의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다는 역사적 기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896년과 1933년 두 차례의 쓰나미로 439명이 숨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왕 제방을 쌓는다면 튼튼하게 만들어 같은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촌장의 고집이었던 것입니다. 1987년 퇴임식에서 와무라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확신을 두고 시작한 일은 반대가 있어도 설득해서 이뤄주십시오. 결국은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와무라 씨는 퇴임 이후에도 쓸데없이 제방을 높게 쌓아 예산을 낭비한 리더라는 이미지로 욕을 한평생 먹게 됩니다. 1997년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역사를 통해 미래를 대비했던 단 한 사람, 와무라 고토쿠 촌장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후다이 마을은 최악의 쓰나미 속에서 3천여 명의 마을 주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와무라 씨는 한평생 욕을 먹었지만 쓰나미 발생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뒤늦게 후다이의 기적이라며 추켜세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2011년 대지진 때나 지금이나 일본이 주변국을 대하는 태도나 안전 불감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제출한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설계와 절차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해버렸습니다. 지난 5월 말 도쿄전력의 실시 계획에 대한 심사 이후 한 달 정도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오염수 해양 방류 승인 절차를 마쳤는데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주변국들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도쿄전력은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1km 떨어진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할 게 뻔합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승인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주변국의 의사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 대지진의 가능성은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서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서귀포시 동쪽 102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같은 해역에서 연달아 5차례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5번 모두 리히터 규모 2 수준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이처럼 연달아 지진이 발생한 것을 연속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응력에 있습니다. 응력이란 변형력이라고도 하는데 물체가 외부 힘의 작용에 저항하여 원형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지진은 이 응력이 쌓이고 풀리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기상청 분석관은 응력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계속 쌓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지각이 뒤틀리거나 쪼개지면서 단층이 발생하고 지진으로 이어진다. 이번 연속 지진도 일본 규슈 쪽에 쌓여있는 응력이 해소되고 풀리는 과정에서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안 그래도 엔저와 경제 침체로 힘든 일본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일본에 그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후다이 마을의 촌장과 같이 인명 피해를 줄일 만한 한 명의 리더가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일본에서 그런 인물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